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화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점심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을 지금 한 냄비 끓여갖고 왔어요. 이게 전부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그 우리가 영상 올린다고 해서 오픈했던 처음 그곳, 그곳으로 다시 형제가 와서 오늘은 청국장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을 날씨인데요. 날씨는 기가 막힙니다. 오늘 하늘도 구름이 누가 수놓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저렇게 놓으셨는가 기가 막힙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동생. 아따, 양, 이 향기가 아주 죽이는데? 냄새가 뭐 끝내주는데? 훔쳐라. 너 안 말하면 끝내. 안 말하면 끝내. 먼저 해. 그럼 여기다 퍼줄게. 아니, 나 이거 먹고. 이런 거. 꼭 맛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려. 누가? 형칠이요. 와. 와, 뜨겁네. 와. 안 뜨겁고, 청국장 딱 먹어보면, 아, 이게 겨울 다가왔는갑다. 아, 이거 들고 먹어야 되는데. 들고 보고, 안 뜨거워. 예전에는 우리 이럴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이러고 참 먹으면은 양 이렇게 갖고 대충 고추하고 찍어 먹고, 여기는 양 이렇게 우리가 여유를 갖고, 응? 그때는 여유가 아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먹고 후딱 이래야 되니까. 지금은 가을에 이 좋은 경치에 여기서 이 청국장을 밥 먹을 생각을 누가 있겠어. 끝내주네. 넌 청국장 네가 끓였냐? 아니, 엄마가. 야, 우리 어머니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넌 청국장 안 먹냐? 고추가 지금도 맛있냐? 언제 마이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게 보면은 겁내게 먼지도, 이 산도 상당히 높은 편이야. 여기서 마이산이 보이면 눈으로 봤을 땐 여기가 더 높아. 저게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날씨가 좋으니까 그 마이산 뻑대기가 두 개 딱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겠네. 여기가 높아 보여. 지대가 마이산이 별로 안 높은 같네. 우리 동네가 고지대라 그래요. 저가 높겠대. 나는 고추하고 오늘 완전 건강식이요. 응? 오늘은 완전 건강식이라고.
콩. 오늘 호두뼈가 안 팔리네. 이게 양파하고 고추가 청국장만 먹어도 맛있는데 다 오늘 한 200kg 이상은 뛴 것 같아요. 그렇게나 빨라? 그게 뭐요? 하늘에서 도토리 묵 뜯어 먹으라고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지 상소리가 참나무에서 이거 갖고 다 알맹이가 쏙쏙 빠지네. 아, 떨어지네. 밥 먹고 이따 좀 추서 가야겠어. 아, 여기다 떨어져도 어디 그게 안 들어가고. 그게 열이 들어갔으면 평다했을 때 열이 맞고 떨어졌네. 보였어? 여기 딱 떨어졌죠. 소리만 들었는데. 밥 더 줘, 형. 많이 먹어. 말아먹게. 조금만 줘. 너무 많이 주면은. 이만큼? 맛있구만, 청국장. 됐고. 자, 한번 더. 이게 청국장을 해년에 한 두세 번을 띄워가지고 그 청국장 좋다고 그러기 전부터 우리는 형 청국장 보고 그랬는데 응. 청국장을 이게 집을 넣어야 거기에서 또 이로운 균이 이걸 띄운다고 그러거든. 띄운다고 시골은 요즘에는 한 마리 해봐야 별것도 없어.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하면 우리는 먹도 못이야. 그러니까 시골은 그래요. 아이고 그 성환이 집 청국장 잘 됐다며? 금선아 아줌마들만 오면 아이고 성 여기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다며? 금선아 그래 하면서 좀씩 주면 없어.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와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주잖아.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청국장, 그, 맛있어도 아파트 내에서는 끓이기가 힘든가 봐요. 서울은.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아, 먹고 싶은데 이거 못 얻어먹은 게 그래요. 몸에 좋은 건데 엄청. 청국장, 된장, 고추, 여름에 오이 하나만 더 있으면은 건강식품 4인방이요. 암에 절대 안 걸린다고 암.
여기도 마늘 들어갔고 여기도 마늘 들어갔고 여기 고추, 양파, 마늘, 콩. 빨리 먹어. 상소리 또 저 도토리 안에 빠질라. 아따 잘 먹네. 오늘은 그냥 배가 부르네. 부르냐? 어. 나는 오늘은 그냥. 근데 물도 안 가져왔냐? 어. 성추리가 하고 염색도더만 오늘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밥만 먹고 있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젊어졌다고 한다든가. 10년은 젊어졌디야. 10년? 그러면 네 나이네 딱. 어차피 60 넘게 본다는데. 맞아. 딱 햇빛이 내 얼굴을 딱 비치는구만. 두부도 오늘 맛있네. 관촌 그거 사왔나? 성출이 형이 사왔어. 그래? 응. 아. 그 형님네 오셔봐. 아 거기? 응. 자 오늘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청국장 그 동생들하고의 좋은 그 초심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청국장 오늘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또 건강하십시오. 너도 해야지. 내가 물 갖고 올게. 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라는 말은 여러 번 해도 좋은 얘기예요.